그래서 해리가 또 엉뚱한 걸 했습니다. 3을 가졌는데 뭐 했어요? 네, 놓으시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리하고 선생님 정확하게 가르쳐줬으니까 항상 쪽지를 확인하고 됐습니다. 자, 먼저 읽고 뜻말하기 먼저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읽는 것부터 해야죠? 펜. 그렇죠, 뜻은? 암탉이죠. 펜. 암탉. 펜. 그다음? 햇. 모자죠. 핫. 그럼 A가 무슨 소리 했어요? 그렇죠. I, E, O, A, E 말고 A. A가 A 소리였죠. A가 내는 소리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 그렇죠. 네. 그러면 네이를 불러도 그렇지. A. 대표들이 두 개. 그렇지. 그냥 힙합소. 여기서는 대표들 첫 번째 A가 됐네요. 와우. Cat. 오케이, 그럼 얘는 오케이, 들어볼까? Gate. 뭐래? 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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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대문이죠, 대문. Gate. Gate. 대문 출입구. 큰 문을 보고 gate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A가 무슨 소리 됐어요? 에, 게트. 얘가 A면 get. I. I. 그러면 light. A. 그러면 gate. gate죠. A가 I 소리 날 일은 없어.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get 되려면 이렇게 하면 get가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gate 됐어요. 여기 소리 안 나는 이가 뭔 짓 하는지 선생님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해리가. 여기 소리 안 나는 이가 심심해서 뭔 짓 해요? A한테 가서 그렇죠, 건너 건너 집 가서 네 이름 뭐야? 그렇죠, 네 이름 뭔지 물어보죠. 그렇지, A가 대답하고 내 이름은 뭐야? A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됐다? Gate. 그리고 gate의 뜻은 커다란 문, 출입문, gate. Gate. 네, 그 다음에 얘는 뭔 소리 내고 뭐 할까요? 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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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ike ham? Yes. 있습니까? Okay. 그래서 A가 A 소리 됐습니다. 첫 번째 대표 소리. Okay. 그 다음에는?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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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말. 그렇죠. 그럼 O가 뭔 소리 됐어요? 그렇죠. O가 O 될 수도 있죠. H가 who, who, R, R, or. S가 C 합쳐서 horse. 아니 아무리 자꾸 제 대본을 넣어도 그냥 나와도 돼요. 안 됐대요. horse. 이따가 말하기 테스트할 거니까 잠깐만 기다리고 계세요. 네.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될까요? gum. gum. 그렇죠? gum. 그럼 U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죠. 어가 되고 있죠. 유가 내는 소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유는 내 이름을 불러도 유. 대표 소리. 그렇지. 유우 힘 받았어. 그렇죠. 유우 어. 유는 뭐라고? 그렇죠. 여기서 어 돼서. 자, G는 으, M은 합쳐서 감. 자, G는 사실 소리 두 개가 있죠. 그렇죠. 뭐랑? 그, 그렇지. 또, 지. 자, 지는 그, 지 같다고 그랬어. 지는 뭐 같다고? 그, 지. 그, 지 같은 지. 그래서 여기는 그가 된 거예요. 뭐, 껌이 뭔지는 알죠? 그렇죠? 껌. 오케이. 해리 껌 좋아해? 오케이. 많이 씹으면 이가 상하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오케이. 나, 얘는 뭐가 될까? 그렇지. Ink. 그래서 NK가 뭐가 되고 있죠? 자, NK는 둘이 같이 뭐가 된다? Ink. Ink. 자, NG는 뭐가 된다 했죠? NG는. 그렇죠. NG는 응, NK는
됐습니까? I는 대표 소리 E. 그래서 다 합쳐서 Ink. Ink. 됐습니까? Ink. Ink. 오케이. 그 다음 얘는 고아트인가? 고아트. 고아트.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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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그래서 OA는 뭐 된다? O. 그렇죠. OA는 O 돼요. Okay. OA는 O 돼요. O. 그러면 이거는 앉아있어요. 그렇지. Goat. 얘는 Coat. Coat. Coating. Coating. Coating 알지? Coating. 그쵸? 이거 coating이야. Okay. O-N 그래서 뭐? O. 아, 어쨌든 얘는 goat인데. Goat의 뜻이 뭐지? 뭐야 돼요? Goat. 염소지, 염소. Goat. Goat. 오케이. 이거는 어떻게 읽고 무슨 뜻이었어? 이거 어떻게 읽었더라? 어? 어떻게 읽었더라? 그래, 게이트. 게이트는 뭐였어? 대문, 출입문이었지. 고우트는 염소, 게이트는 대문. 게이트로 고우트가 들어간대요. 재미없다, 그치? 일단 화는 내지 마시고요. Goat.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뭘까? 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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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유가 무슨 의미 있죠? 아, 그럼 이가. 이가나인가요? 그래서 유가 무슨 의미로 있다? 우 되고 있죠. 이 구조, 이 구. A는? 아. 아. N은? 네. 네. A는? 아. 아. I는? I. I. G는? 그래서 이 구, 아, 나라는 거죠. 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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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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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죠? 그렇죠. Insect. 그러면 C는? 크. T는? 그러면 얘는? Act. S는? 그래서 Sect. 이거 집에서 전해오면 금방 하고 쓰면 집에 보내면 집에서 안 해오니까 여기서 하려고 기다려야 돼. I는? E. N은? 그래서 다 합쳐서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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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충이죠. 얘는 igloo. igloo. 그러면 OO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그렇지. 무슨 소리 내고 있고. I는 E. G는 그. L은 그러니까 igloo가 되는 거죠. Igloo. 얼음 집이죠? 그럼? Girl. Girl. 얘 좀 발음하기가 어려워. Girl. Girl. Okay. 그래서 어쨌든 G는? Good. I는?
그렇지. 알은 얼. 엘은 얼. 그러니까 gi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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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 할 때 혀가 뒤로 가고 을 할 때 혀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 지금 바빠. 그렇지. 알겠어. girl. girl. 아, girl. 오케이. 이번에는 바꿔서 해볼게요. 엄마야, 여기 들었다. 그래서 뭐였더라? 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지금 혜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대시로 한번, 단어 대시로 한번 공부하고 의미 대시로 바꿀 줄 알지? 플러스 차드. 오케이. 소리는 그래서 뭐다? goat. 그러면 그 소리 누가 했지? G. 자, 아까 전에 O 누가 O 될 수 있는 게 참 많긴 한데 염소할 때 O 소리 누가 낸다 했더라? 이거였어. OA가 O, K는 그 잡초에서 뭐가 됐다? Goat. 이렇게 쓰기 연습도 집에서 해야 되는 거야, 혜리야. 됐습니까? A. Goat. 그 다음 얘는 뭐였더라? 이글루. 이글루. 그래서 이... 그 다음에 응 소리. 응 소리. 응 소리. 이글까지 썼잖아. 이글, 응 소리 나왔다. 응 소리. L. 우 소리. 우 소리. 그래서 이 앞에서 뭐가 됐다? 이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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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글자로 바꾸기 연습. 네, 그 다음에 이건 소리가 insect. 이렇게 되지? insect. 그러면 I N C도 되고 또 S 되고 곤충 할 땐 C야 S야 S every C도 되고 K도 되는데 여기서는 C 그래서 다 앞에서 뭐가 됐다? Insect 이런 식으로 쓰기 연습도 하라고 해요. 소리 내면서 그 다음 얘는 Girl 그래서 이렇게 해도 Girl 그래서 G I R L girl. girl. No. 그 소리는 ink. 그래서 우리는 I ink 남았네. ink. N K G. 그다음에는 horse. 그래서 H O R S 소리 안 나는 자, horse 이렇게 쓰기 연습도 하세요 집에서. 그리고 정확한 엉뚱한 거 공부하지 말고 오늘처럼 이제 제 차례예요. 예.